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날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저기 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비디오 같이 켜고 이렇게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문학의 무용성,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무용하니까 유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 개인적으로 볼때 말장난에 가깝다고 보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인문학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삶에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평가한다는 측면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좋고, 뭐가 바람직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진 않습니다. 가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옳지 않더라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옳지는 않지만 뭔가 이익이 될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린 평가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평가는 이제 항상 이어지죠. 그런 사실들은 이제 각자 자신과 이제 주변 그 사람들을 봐도 알수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문학 작품,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는 존재다. 평가하는 존재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작업을 그럼 누가 어느 뭐 굳이 학문으로 말하자면 어느 분야에서 이제 주로 행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문학이 특히 이제 다른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아니면 사회과학보다도 더 치열하게 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그쵸 문학, 역사, 철학 그런 전통 인문학 범위에 드는 그런 개별 학문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더 이제 실용적인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깊게 하고 또, 이 성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실에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굳이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이 기술과 그 기술을 어디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 이게 결합돼야 뭔가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준다는 건 그것을 인문학적인 어떤 훈련, 이것을 이제 사회, 기업, 경제 이런 분야에 적용할 때 산업 할수 있는 얘기고요. 더 1차적으로는 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평가하고 성찰한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이 무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느냐? 인문학이 삶과 사회에 작용하는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하게 했다.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이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 규범이라든지 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의 인문학의 어떤 성과가 개입한다 작용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인문학이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얽힘들, 관계들, 이거를 이렇게 자꾸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삶은 과학기술, 정치, 외교, 경제 등등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그럴지인데, 삶을 성찰하는 인문학이 당연히 그런 요소들을 좀더잘 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수용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무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미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우리 삶에 유용하고 심지어 실생활에도 유용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새로운 인문학의 어떤 작동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뭐 비판한다라고 할때 인문학은 이제 비판이 또 핵심 중에 하나죠. 근데 비판한다라고 할때 그거는 부정하는 거. 아까 무용성 태제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걸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게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건설하는. 니체는 제가 그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TV 그 영상 제가 출연했던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망치로 뭔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또 건설의 도구잖아요. 뭔가를 건설하는 힘, 이게 비판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앞서 왜그 우리가 배그두 사람이 그 난파 돼서 이제 배두 사람이 타서 노를 젓는 상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이제 힘을 모아서 가는 거죠. 어디 해변 또는 강변으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 난파를 모면하겠다라는 그 생각만, 그것만 갖고 할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 중요한 거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리로 실제로 나아가는 것, 건설이라는 거죠. 인문학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끌어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칸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철학자 칸트가 말년에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한 저기 잡지, 저널에서 공개 그 뭐라 그러죠? 논문 공모를 했어. 그 논문 공모 주제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칸트의 답변,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소개됩니다. 칸트의 답변이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칸트가 지금에야 유명한 철학자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다고 할순 없고요. 게다가 공모전이니까. 내용이 더 중요했죠. 여기서 칸트는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어를 제안합니다. 그 표어의 내용은 라틴어로 사페레 아우데 이렇게 있는데요. 과감히 알려고 하라. 이렇게 이제 표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과감히 알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이제 계몽. 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몽되었다, 깨었다, 머리가 깨었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히 알려고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 태도는 예를 들자면 뭐 누군가가 무서워서 질문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과감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스승의 권위, 또그 사회의 어떤 통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과감히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질문하지 않는 걸 포함하죠. 이 전제 군주 체제가 과연 정당한 건가? 옳은 건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묻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그 권위 때문에. 독재에 대한 저항도 마찬가지. 이렇게 과감히 알려고 하는 태도가 결국 알게 만들고 그게 이제 계몽이다. 그래서 위기를 직시하고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어떤 성숙함, 용기, 자유로운 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판 활동의 핵심이다. 계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걸 행하는 거. 이게 이제 뭔가 뉴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핵심 태도로 이제 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리버럴 아츠라는 말이 뭐냐? 사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 뭐 이런 얘기할 때 인문학이라고 번역한 말의 원어가 리버럴 아츠예요. 리버럴 아츠. 이게 나온 이 리버럴 아츠가 인문학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이 인문학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요즘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번역을 안 하고 리버럴 아츠. 근데 그걸 좀 우리가 바꾼다, 좀그 갱신한다라고 해서 이제 뉴 리버럴 아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즘 어떤 곳에서 이 표현이 그래도 제일 많이 쓰이냐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미국 대학에 1, 2, 3, 4학년 그 대학은 대학인데 모든 과정을 전공 없이 어떤 교양으로 가르치는 교양이라고 했지만 이 교양의 수준은 높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대학 이걸 이제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대학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에 전공 없이 뭔가 통짜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들 떠올리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세인트 존스라는 그 학교가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뭘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냐면 고전 100권을 4년 동안 읽는다. 그렇게 알려진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걸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단지 그 고전 100권만 읽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졸업하기까지 과학 실험을 꽤 많이 해야 되고 매주 그리고 몇개 학년에 걸쳐서 그리고 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도 거의 최근 뭐라고 그러죠? 최근 성과 까지 이제 기본적인 수학 다 배우고요. 미적분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언어에는 고전 그리스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이거를 몇 년, 그러니까 몇개 학기 동안 이수해야 돼요. 바로 이제 그런 종류의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고전 100권을 읽는. 이렇게 이제 잡다하게 전공은 없지만 이게 잡다하게 두루두루 문학, 역사, 철학, 수학, 과학, 언어까지 이렇게 배우는 그런
세인트 존스 같은 학교를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그 리버럴 아트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표현은 라틴어인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제가 여기 표기했는데요.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영어로 잘 보시면 글자가 비슷하죠. Art, liberal, liberal art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리버럴이라는 건 자유하고 관련됩니다. 즉, 로마의 자유시민이 노예가 아닌 자유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이걸 이제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리버럴 아츠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그 과목이 다르긴 한데요. 후대에 전승된 내용을 그 간단하게 가장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형태로 요약하자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삼학, 보통 그렇게 번역합니다. 삼학과, 그다음 쿼드리비움, 사학과라는, 삼학사과라는 과목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아르테스 리버레스를 구성하는 과목들이. 이제 이거를 그 기본소양, 이제 이수해야 그보다 이제 상급 그 과정인 뭐 의학, 그다음에 뭐 신학, 철학, 법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대학 체제로 봐도 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어느 정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학사과는 더 구체적으로 삼학에는 이제 문법, 논리학, 수사학 들어가 있고요. 사학과에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준은 뭐 그때그때 좀씩 편찬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다 배웠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 말은 뭐냐면,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럼 이건 오늘날 인문학에 상당히 비슷합니다. 가까워요. 그죠? 인문대에서 배우는 과목 같아요. 딱 봐도. 근데 사과가 이제 흥미롭습니다. 산술, 기하, 이런 거는 오늘날 수학이죠. 수학. 그다음에 음악학인데요. 원래 이제 뭐그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됩니다. 왜냐면 음악이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음악이라는 점에서 이건 또 예술이기도 해요. 근데 천문학도 이제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지만, 이 뭐라 그러죠? 한편으로는 자연과학이고요. 한편으로는 지리학 뭐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천문이라는 게뭐 그때 왜 필요했느냐? 사계절을 알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단지 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언제가 크리스마스고, 언제가 부활절이고, 언제가 추수해야 될 시기고, 언제가 씨를 뿌려야 될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끔 도와주는 게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과의 내용은 오늘날 좁은 의미의 문사철 인문학이 아니라, 수학과 자연과학과 예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지리학, 이런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기본 소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를 조금, 뭐랄까, 오늘날 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재편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문사철 인문학을 포함해서 수학과 자연과학,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적절한 어떤 기본 소양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과거의 리버럴 아츠 말고, 뉴 리버럴 아츠, 새로운 리버럴 아트 형태로 이렇게 구성하자.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그 현대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떤 그 개별적인 그 세부 분과 뭐 따로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거 전에 우리가 그 누구라도 이제 습득해야 할 어떤 소양, 학문적인 소양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소양으로 삼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뉴 리버럴 아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한편으로는 대학교 교육을 이거로 다 채워넣자. 그 다음에 전공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학원 과정으로 올리자. 그도 그럴 법한 게 사실 오늘날 대학 학부에서 주로 3학년, 4학년이죠. 이 시기에 배우는 내용이 그다지 별게 없습니다. 좀 뭔가 옛날에 한 2, 30년 전, 그 전에, 더 전에 우리가 그 전공이라고 배웠던 그 수준을 오늘날 배우려면 대학원 석사 과정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배우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학 학부 4년, 그 다음에 석사 2년, 뭐 박사 이렇게 몇년 하는 이 방식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세팅된 커리큘럼이라는 겁니다. 그때 평균 수명 얼마 안 됐습니다. 60? 근데 지금은 뭐 어지간히 살면 80, 그리고 이제 지금 좀더 젊은 세대는 100살까지 뭐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그리고 좀 아프더라도 의료 보건 체제가 잘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시대적인 차이고요. 또 하나는 저 4년, 2년 이런 식의 이제 그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던 그 시스템이 사실은 그 수명하고 관계되는 거 말고도 어떤 지식의 어떤 뭐랄까 발전 속도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상당히 느리게 지식이 발전하던 시기의 어떤 체제입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굉장히 느리게 이제 지식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10년 전에 우리 지금 스마트폰 쓰는 이 세상을 상상했던 사람이 몇안 됩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리고 뭐그 밖에 이 뭐라죠? 사람들이 연결되는 속도, 무슨 유튜브 이런 것들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정보량도 많아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가능했던 대학교 4년 잘 배워서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 그 배운 내용을 써먹는 이 방식은 이제 앞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 때뭘 배워야 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식의 전공이란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과 이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기본 소양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자기가 뭘 배우게 될지 20년 뒤에, 30년 뒤에 뭘 배우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어떤 거라도 배울 수 있는 기본 토대.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좀 알아야 되고 과학도 좀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익혀야 되고 이런 상황. 이게 이제 20살부터 한 20대 초반에 배워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바뀐 어떤 조건, 수명이라는 조건하고 이제 기술적인 조건, 이게 고려되지 않고 100년도 넘은 그 교육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럴 아츠를 대학의 과목으로 대학 그 교육 과정의 어떤 핵심으로 두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언어 능력도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학과 대학 그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젊은, 더 나이 어린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건가?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동됩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 뭐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엉망진창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과목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에 자세하게 서술했지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문과를 폐지하자,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문과를 폐지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이과 통합을 해야 된다로 이제 귀결됩니다. 왜 그럼 하필이면 이과를 폐지함으로써 통합하자가 아니라 문과를 폐지함으로써 통합하자라고 주장하는 걸까? 이제 그걸 해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에 수학과 과학의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근까지, 지금은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된 상태죠. 지금 현 고3들은. 네,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제 딸도 2학년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2.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문과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수학을 전혀 모른 채로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 논리적인 사고, 력이 이제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 숫자로 표현되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먹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급변하는 어떤 현실, 과학기술 현실, 이런 것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렵고, 그런 점에서 수학과 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독해력과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 방향으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 수학과학의 내용을, 뭐랄까, 수포자를 양산하는 그 방식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학, 과학, 그 입시에서 최상위층 그 변별해내려고 일부러 어렵게 내는 문제 출제하는 그런 수학 말고, 논리적인 그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수학으로 이제 개편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원칙이고요. 실제로는 입시라는 이제 한국 사회 엄청난 걸림돌 때문에 뭐 이렇게 제대로 작동 할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도 이 리베럴 아츠, 뉴 리버럴 아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 단계 교육으로 바꿔가야 한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엄청 줄어서,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인데요. 저희 대학 갈 때, 학생 수가 80만 명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제딸 고나이 때 40만 명입니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의 정원이, 대학에 가고자 하는 또는 갈수 있는 인구가 절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 대학의 대부분은 망했다. 학생들을 충원하지 못하고 등록금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존재하기, 앞으로 계속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그 새로워진 어떤 또 대학, 나름의 조건, 그 시절에 과연 과거 이 커리큘럼, 학부, 뭐, 대학원, 이런 그 시스템,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이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우리가 치르고 있는 입시라는 그 제도가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저기 이제 경상남도 쪽그 학교들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 입학 비율이 정원의 70%이 정도에 육박해서 바로 2, 3년 안에 실제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면 맨날 교수들이 대책회의하고 그래요. 왜냐면 학교가 없어지니까.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나는 거죠. 대학이 부도나서 망하는. 자, 공주는 그 거기보다는 좀 위쪽이지만 알기 어렵습니다. 국립학교들도 지금 다 사정이 비슷하니까요. 공주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서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조금 버티겠지만 지금 수도권도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때 과연 현재의 입시 제도가 지탱 가능할까? 10년 뒤에도 이런 뭐 수능 보고 하는 이런 입시가 가능할까?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제가 이제 얘기한 과감한 그 개혁, 입시랑 그 무관하게 중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 이걸 고민하는 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더 추적해 가면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주제에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나 저기 대학교, 중학교 포함해서요. 이제 그 안에서 가르치는 창의성 교육, 이 문제를 조금 제가 연구한 게 있어서 이 마무리한 뭐 10여 분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창의성이 뭐냐? 최근에 관련된 논문도 하나 이제 썼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 뭔가가 이제 새로워야 합니다. 그 창의성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독창성이라고 제가 봤고요. 생각이건, 물건이건, 또 어떤 행동이건, 제도건, 뭔가를 최초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이런 걸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사회가 인정해야 됩니다. 새롭지만 해롭거나 아무 쓸모 없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새로우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걸 해내는 어떤 사람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또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두 가지 요건으로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말을 규정을 해봤고요. 여러 학자들도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평가하는 건 항상 사회 전체입니다. 특히 사회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뭐 과학 분야라면 과학의 전문가들 아닌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누가 했다는데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또 음악, 미술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관여하면서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이 사이의 어떤 시간 차이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뭔가를 실험해보는 시점하고 사회가 그걸 평가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서야 이제 그 성과물을 평가하게 되니까 실험의 순간에는 그게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창의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 이제 시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실험이 위험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짓누르는, 억누르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화면에 보시는 이게 뭔지 아마 좀 연배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직접 써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이제 이미지로만 봤을 거예요. 근데 뭔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VCR이라고 비디오를 저기 녹화하고 재생하는 기계죠. 이 테이프를 요 안에 넣고 녹화도 하고 TV 우리 어렸을 때 TV 녹화도 하고 뭐 그런 기억 약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비디오를 보는 틀어서 요즘이야 이제 CD, DVD도 이제 옛날 거고 다 스트리밍으로 바뀌어가지고 넷플릭스 이런 걸로 이제 보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자, 이게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뭐 때문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드려볼 수 있어요. 이제 뭐 때문이라고 저기 짐작이 가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짐작이 가시고 젊은 친구들은 아예 이게 감이 없을 거예요.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 테이프가 이 안에서 엉켜서 결국 작동하지 않는 상황. 왜냐면 우리 카세트 테이프도 많이 그랬죠. 그걸 떠올리실 텐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AS 센터에 접수된 가장 많은 고장 사례는 이 안에 햄버거가 들어가서였다고 그래요. 자, 이유는 뭘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애들이 햄버거를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 우리가 딱 해서 조금만 힘주면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툭 뱉어내고 애들이 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를 그렇게 한번 먹어봐라, 뱉어내봐라. 당연히 이제 고장 나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햄버거를 이 비디오 녹화 재생기에다가 집어넣고 뱉어내리라고 기대하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보는 이게 이제 실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 알고 있죠. 어른들이라는 게 이중적인데 머리가 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히 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근데 실험은 항상 어떤 종류의 실패 가능성 그리고 위험성 이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기 강의 중에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벽에 이 전기 플러그 여기다가 쇠젓가락을 꼽아봤대요. 그럴듯하죠. 어떤 분은 양쪽을 두 손으로 다 꼽아보기도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될것 같으니까 해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산 들고 저기 건물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자주 했거든요. 아마 뭐 그런 것들 다될것 같잖아요. 낙하산 될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실험이 사실은 그 창의성의 원천이죠. 그런 실험 없이는 그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사전에 알지 못하니까 이 창의성, 그러니까 실험 자체를 위험하다고 이제 우리가 금지하는, 막는 이런 행동을 종종 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 실험 자체가 없으면 창의적인 결과물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는 게이 결국은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 사회가 실패를 얼마만큼 이렇게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그 사회적인 힘 그리고 자유로움 각자는 다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유로움, 그다음에 용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과가 나오는 게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이지, 한 개인이 이렇게 뭐 잘나서 천재라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게 창의적인 거는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떤 창의성이 꽃피웠던 그런 시기들을 좀 한번 봤어요.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 아테네, 뭐 철학과 그리스 비극과 뭐 이런 조각 건축 꽃피웠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그 암스테르담, 여기 이제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 데카르트도 거기 와가지고 피신 와서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렘브란트, 스피노자랑 렘브란트는 같은 블록에 살았어요. 바로 근처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산물. 또 18세기 스코틀랜드, 그건 애덤 스미스, 데이빗 흄, 굉장히 많은 그 천재들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들이 떼거리로 나왔습니다. 19세기 말의 파리, 그 다음에 20세기 초의 빈,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뉴욕. 이런 그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꼽아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천재는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다. 떼거리로 나온다, 항상. 그렇다면 천재가 그것도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여럿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는 그 사회, 그 시대, 그 사회 분위기, 뭔가 사회적인 여건,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지점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다른 그 창의성을 연구한 학자 중에 칙센트미하이라는 그 저기 헝가리계 미국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연구를 되게 그 훌륭하게 많이 했어요. 창의성과 뭐 몰입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근데 그분 이야기를 이제 쭉 검토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이 이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하게 다뤄졌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그 방금 드린 말씀처럼 아테네 뭐어 네덜란드 뭐아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게 저기 14세기 무렵에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그러죠. 이 피렌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뭐 단테 온갖 그 예술의 거장들, 사상의 거장들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마키아벨리 이런 사상가까지.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칙센트미하이 교수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분은 뭘좀 저랑 다르게 조금 강조를 좀덜 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인 용기, 개인적인 사회적인 용기와 자유, 그다음에 그 위험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힘, 즉 사회가 좀더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사회에 누구라도 좀 날뛸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해보고 좀안 되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이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조건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결국은 개인들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할까. 여기로 이제 집중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일, 즉, 정치적인 시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가 좀 더, 뭐랄까요, 정의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개개인들은 평등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이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더 확신케 한그 배경은 제가 그 강의 내내 계속 강조했던
한국의 최근에 어떤 그 K 컬처,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역량, 이거를 좀 보면서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우리 경우에는 뭐 최근에 봉준호 그 기생충, 그다음에 뭐 BTS,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킹덤,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뭐 그다음 윤여정 배우, 뭐그 밖에 웹툰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K컬처, 한강의 이 수상도 마찬가지고, 이 다양한 어떤 그 개화가 우연이냐,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우리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축적해온 얼마간의 그 역사 덕분에 동시에 뭔가 꼽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민주주의, 이게 이제 그래도 30년 이상 진행하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조건이 되었다, 이걸 이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선진국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각해야 되는 게 결국 그런 경제 성장과 이 민주주의의 어우러짐 속에서 개개인들이 뭔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지금의 꽃피는 결과를 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사실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후퇴하면, 우리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후퇴하게 되면 금방 이게 어떤 자양분이 소진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그 식민지를 겪고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온갖 투쟁 뭐이이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온 자산인데, 어떻게 잘 지켜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런 창의성을 더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 이런 데서 어떻게 구현해 볼까, 뭐 그런 주제도 조금 있긴 했는데, 시간상 그냥 창의성이 어떤 사회 조건에서 발현되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전체 강의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5주, 이렇게 매주 2시간씩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저기 뭐죠? 그 설문조사 관련해서 우리 조교가 이 채팅창에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 저기 성함 적어달라고 이야기한 상태니까요. 그거 이제 저 나가고 나서 마저 정리해서 이렇게 수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한 가지 정도 질문 있으실까요? 그동안 계속 없으셨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크게 말씀. 로마인들의 리버럴 아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것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여러 가지 학문을 말씀하셨지만, 신화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 다 이제 K컬처나 여러 가지 K 방역 등등을 했는데, 리버럴 아트에 대한 그 전체 프레임이나 이 구조는 로마의 것을 대체할 만한 한국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없으면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연구를 지금 막 시작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기 정부 쪽 기관에, 정부 직접은 아니고 연구 기관에 그 공모가 나서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일단 제가 그린 큰 그림을 그쪽에서 이제 좋게 봐주셔서 그걸
조금 연구 진행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채워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군가 그 이어받아서 또 채워 넣고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써먹을 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예, 너무 이제 제가 시간을 끌어도 안될것 같고요. 하여튼 5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건강하셔서 나중에 저기 대면으로 한번 그 뵙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